얍!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서입니다. 오늘은 또 노래하는 영상이 아니고 이렇게 아는 형님께 카메라까지 빌려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커버 영상에서 입었던 옷들이나 또 봄맞이로 또 샀던 이제 옷들이나 이런 거를 좀 소개시켜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뭔가 쇼. 여러분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뭔가 이런 브이로그나 뭔가 이런 형태로도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서 저한테도 도전일 것 같은데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물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죠. 저스틴 비버가 전개하는 브랜드인 드류 하우스가 있어요. 처음 산 제품은 바로 드류 하우스의 이게 뭘까요? 인형도 아니고 슬리퍼입니다. 이런 슬리퍼요. 말도 안 되죠. 너무 귀엽죠. 처음에 그냥 인형인 줄 알고 인형인데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형 좀 놔두면 귀엽겠다 싶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웬걸 슬리퍼인 거야. 이거 봐요. 이거 봐. 슬리퍼인 거예요. 와, 이거 밖에 나가서 신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바로 샀죠. 바로 사고 받아보니까 너무 만족. 이거 신고도 영상도 많이 찍고 이랬었는데 진짜 최고예요. 진짜 너무 귀엽고 오브제로도 너무 좋고 신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제가 또 신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건 진짜 완전 만족했습니다. 이런 슬리퍼가 어딨어. 그 다음에 하나는 드류하우스가 아니고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전진 작가님, 전진 누나가 선물해준 건데 누가 보면 저스틴 비버에 미치는 것 같아. 저스틴 비버 캘린더를 선물해 주셨어요. 2024년 걸로. 선물 너무 감사하다. 네, 저스틴 비버 캘린더. 그 다음에 또 드류 하우스 제품인데 후드티입니다. 짠 귀엽죠? 핏도 완전 이불 핏이어서 진짜 한번 입고 가볼게요. 짠! 네, 이런 핏입니다. 완전 막 두껍진 않은데 살짝 얇은 살짝 쪼리와 기모의 중간 느낌? 네, 드류 마크도 너무 귀엽고 일단 완전 오버핏. 또 후드도 완전 그냥 앞에 안 보이는 후드 느낌. 너무 이것도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드류하우스 너무 좋아. 가격대 해외 배송이어서 좀 나가는 편이긴 한데 저 너무 만족하면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드류하우스. 자, 그 다음 제가 봄맞이로 산 제품은 바로 아디다스 파이어버드 저지. 이거는 너무 기본템이고 일단은 감성이 있어요. 폐황색 이 세 줄로 그냥 끝. 설명이 필요 없어. 이 오리지널리티한 감성이 있어서 그냥 휘뚜루마뚜루 뭐 동네 마실 나갈 때 너무 최고죠. 그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후드티입니다. 제가 진짜 후드티 처돌이거든요. 후드티가 진짜 많아요. 그중 하나 최근에 산 게 바로 더클럽 후드티입니다. 이것도 영상에서도 입고 나왔던 건데 요런 데미지 디테일도 너무 좋고 일단 모자도 핏도 너무 예쁘고 짱이죠. 이게 목 보호할 때 이렇게 딱 하면서 다닐 수도 있고 진짜 리얼 레더로 이렇게 로고가 나 있어요. 요즘에 더클럽 되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손목 시보리도 그렇고 조절하는 버튼도 있거든요. 여기 포켓도 이제 이런 히든 포켓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너무너무너무 만족하는 후드티입니다. 진짜 제가 여러 가지 후드티를 많이 입어봤는데 야, 이게 진짜 후드티지. 더클럽 최고. 진짜 디테일 너무 좋아요. 진짜 강추드립니다. 더클럽 진짜로. 자, 그 다음 옷은 아닌데 자, 투어스 스파클링 블루 앨범입니다. 여러분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어스 앨범인데 멤버분들의 사인이 이렇게 있는. 제가 이제 이 앨범에 작곡가로 참여를 했어요. 멤버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사인도 해주시고 응원글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팀이고 너무 열정도 너무 뛰어나고 음악도 뭐 너무 좋고 진짜 계속 더 성장할 것 같은 그런 팀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 투어스.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뮤지엄 비지터와 투어스 콜라보인 후드집업인데요. 뮤지엄 비지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뮤지엄 비지터 특유의 핏감과 감성이 투어스 팝업스토어 갔을 때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짝만 올려서 이런 느낌? 뭐 후줄근하게 입는 느낌? 네, 감성도 좋고 저는 근데 엔간하면 그냥 열어서 입는 편입니다. 좀 마른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후리후리하게 이렇게 입어도 또 뭔가 딱 잡아주는 느낌이 딱 있어서 이거는 뭔가 오버한 느낌보다는 좀 딱 핏하게 입는 그런 감성을 입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발인데 제가 신발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조던류 신발, 이제 나이키류 신발을 되게 많이 사요. 원래 검은색 신발이 잘 없었어요. 근데 검은색 신발 없어서 아, 검은 신발 뭐 사지? 아까 에어포스 1 블랙을 샀었는데 아,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이제 이 디테일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 찾은 게 나이키 샥스.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진짜 신었을 때 진짜 이게 대체 불가한 느낌이에요. 이 뒤축 느낌도 그렇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대체 불가한 느낌이다 진짜로. 요즘에 너무 잘 신고 있고 너무 휘뚜루마뚜루 잘 신고 있습니다. 착화감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옛날 제품인 거 치고는 신어볼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너무 괜찮게 신고 있습니다. 나이키 샥스 완전 강추. 자, 다음 제품 바로 체크셔츠.
제가 원래 단추 있는 옷을 안 좋아하는데 너무 후드티만 입다 보니까 아 이게 다른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셔츠인데 셔츠류를 찾다가 아 또 이게 너무 좀 뻔한 셔츠는 좀 살짝 저기 한 거예요. 영상에 볼 때 좀 재밌어 보여야 되니까 체크 셔츠 중에서도 빈티지한 걸 찾다 보니까 이 본로우 제품을 찾게 됐어요. 데미지 디테일들이나 뭐 이런 디테일도 보면 이렇게 다 구멍 나 있거든요. 여기 이런 단추 디테일들 웨스턴 무드의 느낌이 나는 이런 포켓 디테일도 너무 좋고 가격이 좀 근데 세더라고요. 아 어떡하지 하면서 짱구 댄스를 추다가 그냥 샀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다. 이 철학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질렀습니다. 지르고 알차게 뽑아먹었어요. 이미 본전을 뽑았을걸요? 이걸 영상을 한 3, 4개를 찍었으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 흰 티를 입으면 오히려 패턴들이 좀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검은 티를 입음으로써 뭔가 톤다운도 시켜주고 뭔가 잘 융화되는 느낌? 그래서 단추는 잘 안 잠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후리하게 살짝 오버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물어봤던 옷이에요. We Write The Stars 커버한 것에서 영상 나온 건데 그냥 바람막이 엄청 큰 걸 샀어요. 일부러 빈티지 느낌 나지 않나요? 어디서 샀냐면 그 김포 아울렛에 갔는데 이게 그냥 떠리로 팔고 있는 거예요. 예쁜 게 그래서 어? 이게 흔히 말하는 아울렛 특템? 이러고 그냥 바로 샀어요. 재질도 너무 괜찮고 퀄리티 일단 아디다스니까 믿고 사는 퀄리티고 여러분들 아디다스 아울렛 꼭 가세요. 진짜 있을 겁니다. 네 제가 패딩을 없이 거의 5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야지 미루다가 그냥 대충 떼먹거든요. 막 껴입고 별 불편을 못 느껴서 그래서 아 올해는 꼭 패딩을 사야지 이러고 이제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걸 사자. 왜냐면 패딩 같은 거 사면 여러분들 뭐 기본 4-5년은 입잖아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일본 베이프 매장을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격대가 일단 비싸니까 베이프니까 그래서 아 그냥 한번 입어볼까요? 이제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진짜로 사이즈가 저한테 살짝 크긴 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이즈밖에 없대. 3개월 할부로 좀 무리해서 바로 샀습니다. 근데 올겨울 이것 때문에 너무 잘 났어요. 진짜 너무 따뜻하고 진짜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여기 음각으로 이렇게 베이프 로고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로고나 이런 디테일들이나 여기도 이제 함부로 하지 않죠. 베이프 올겨울 너무 잘 입었습니다. 베이프 헤딩. 그 다음은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재킷인데 작업을 하러 갔는데 이제 범주 형님께서 그 진 누나한테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누나 진짜 예쁘네요 이랬는데 누나가 혼자도 입어볼래? 이러더니 갑자기 누나가 저를 또 주신 거예요. 이럴 수가. 입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쁜 거예요. 데님 티어스 제품이고요. 올블루 영상에도 계속 이거 입고 나오고 너무너무 아끼는 제품입니다. 선물 받아서 더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돈 주고 산 것보다 더 아껴요. 뭔가 이제 이런 카라가 있어서 이런 안경하고도 매치해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는 그런 스타일로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 네, 카라랑 안경이랑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데님 티어스 바시티 자켓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옷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또 후드티 처돌이로서 너무 좋아하는 나이스 고스트 클럽 후드 집업. 이거는 무게감도 너무 괜찮고 제가 원래 이런 단색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빨강, 파랑, 하양, 검정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당연히 2웨이로 편하게 핏감 연출할 수 있고 Y2K 느낌도 너무 나고 막 진한 빨간색은 아니고 살짝 벽돌 색깔인데 벽돌 색깔보다는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벽돌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빨강? 이것도 안경이랑 주로 자주 매치를 하는데 살짝 이런 또 Y2K 재질의 모자랑 이렇게 같이 써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러 나갈 때 이렇게 그냥 슉슉슉 하고 나갈 때 자주 입는 옷입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후드티들을 진짜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후드티 두 개 남았거든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이 제품은 스키짐 인듀싱이라는 브랜드고 자 이건데 여기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가지고 아무리 커도 원래 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 낑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엄청 크게 샀어요. 일부러 엄청 크죠. 진짜 짱 커요. 엄청 큰데 일단 감성이 딱 되게 뭔가 이모 할 때 이모 막 이런 느낌. 이불 같은 핏이라 진짜 바지도 막 이만큼 큰 거 입고 후드티도 막 이렇게 어벙벙 해가지고 이것도 입을 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있을 때 너무 자주 입는 좋아하는 후드티 중 하나입니다. 스키즈 민규씨. 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지막 후드티는 바로 더 바이닐 하우스. 파란 색깔 후드티에다가 이런 주황색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게 융화가 되면서 제가 입어도 막 그렇게 칙칙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핏감 너무 좋고 재질도 도톰도톰해가지고 너무 좋고 꾸안꾸 후드티의 정석 같은 느낌? 저는 이렇게 후드각 살짝 이렇게 살짝 살아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이걸 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그 가사를 여기 넣은 거예요. 안 살 수가 있겠냐고. 이건 디자인도 안 보고 샀을 것 같아. 그냥 진짜로. 하, 진짜 최고.
자, 롱슬리브 제품인데 이건 크리틱 제품이고요. 이게 백설공주 콜라보 제품이에요. 이게 보기에는 그냥 막 대충 녹조 낀 이끼 낀 디자인 같지만 백설공주가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의 사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 되게 후리하게 입으려고 되게 크게 샀어요. 뭐 깔끔하게 먹부리고 싶을 때 딱 입는 그런 옷 같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핏감으로도 저는 멋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오랜만에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앞으로도 뭔가 저도 카메라를 좀 사고 뭔가 브이로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노래하는 것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궁금해 주시겠지만서도 뭔가 저의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만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브이로그 형태로도 좀 이렇게 많이 풀고 싶어서 여행을 간다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차근차근 영상 하나씩 모아서 브이로그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잘 녹여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늘 하는 말 있죠. 앞으로도 더 많은 모습,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멋진 활동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2024년 올해도 저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현수였습니다.